서울시 조희원 교육감님과 마이클 애플 교수와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에,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수 엘리트 교육기관, 예컨대 자사고나 이런 걸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불평등에, 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식은 이제 첫 번째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른바 affirmative action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그 뭐라고 할까? 그 공간, 쿼터 같은 걸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구조 개혁적 방법을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보완적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하자면 소수 엘리트 교육 학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자사고나 외국 같은 학교 유형을 폐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교육 개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조언을 줄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 당국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보수적인 그런 교육 당국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엘리트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엘리트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층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로 갈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특이성이기도 한데, 이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너무 민감해. 아니, 근데 그것은 저는, 2016년 3월에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대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핀란드에 가서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응전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저는 교육의 도전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넓은 의미의 근대적인 대량 생산 교육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리고 지식 위주의 교육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하는 게 역으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점이 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일종의 크리티컬 페다고지를 주로 이렇게 설파하시는, 이렇게 제기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 이른바 도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응전하는 게 좋을지, 교육혁신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저는 진정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AI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I don't think so. So in the United States, much more 미국에서는 money is going into 스템 교육에 초점을 계속 맞춰오고 있는데, 과학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공학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는데, 실제로 10가지 직업 중에서 8가지 종류의 직업은 이런 스템 교육에서 받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직업이 시민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다양한 대화가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